이 문제는 fx-gx 이렇게 나오는 이 식을 정리해 놓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fx에서 gx를 뺐다 이 말이에요. 이게 gx입니다. gx를 뺐다. fx에서 gx를 뺀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b-a를 t라고 치환했다.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이 친구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것도 t고 이것도 마이너스 t인데 마이너스 t의 제곱은 t제곱이니까 이것이 4t제곱이 나오겠죠. 4t제곱에 마이너스 4t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가에 들어갈 식은 4t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t라는 친구는 4t제곱이 되겠어요. ht라는 친구는. 그 다음에 이것이 2루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4t제곱 마이너스 4t가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인데 이것이 2루트이니까 이거 제곱하게 되면 8 나오겠죠. 그래서 4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인데 t, t하고 2, 1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그럼 t는 2하고 t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근데 t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는 2가 나왔네요. 그럼 나에 들어갈 식은 숫자는 2가 나오겠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2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B-A가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지금. 플러스 2. 그러니까 B-A가 T인데, B-A T가 2라고 나온 거죠, 지금. 그러면 4분의 9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9와 2와 2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여기 2를 집어넣으니까 4가 나오죠. 약분되니까 9 더하기 4는 13이 답이 되겠네요.